안녕하세요. 후지필름 미러리스 브이로그 초급반 마지막 10강은 촬영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입니다. 영상은 카메라와 렌즈만으로 촬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카메라는 훌륭한 손떨림 보정 기능과 우수한 마이크 성능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영상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영상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촬영이 복잡해질수록 필요한 장비도 많아지는데요. 이번에는 사용하면 바로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촬영에서 메모리 카드는 성능, 용량, 안정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이 요구됩니다. 후지필름 X 시리즈는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메모리 카드가 필요해요. SD 메모리 카드는 규격과 속도 표기 등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SD 카드에 영상 촬영에 해당하는 표기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이거를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메모리 카드의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는 V10, V30, V60, V90 등으로 표시하는데요. 이건 VD 숫자가 해당 메모리 카드가 보장하는 쓰기 속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4K 60프레임 영상에서는 V60 클래스 이상의 메모리가 좋습니다. 용량은 장시간 촬영을 고려해서 128GB 이상, 256GB도 좋습니다. 영상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면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영상용 삼각대는 헤드의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영상용 삼각대는 무게가 3kg 이상인 경우가 많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휴대성보다는 성능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헤드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유압식 장치의 품질과 각 방향의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영상용 헤드에는 대응하는 카메라 장비의 무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카운터 밸런스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후지필름 카메라는 렌즈를 포함한 무게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0에서 8kg 사이에 대응하는 모델이 좋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기능이 더 무거운 장비에 맞춰진 제품을 사용하면 헤드를 원하는 만큼 제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4강에서 영상에서 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외장 마이크는 소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외장 마이크는 크게 샷건 마이크와 무선 마이크 두 가지 종류가 브이로그 촬영에 많이 활용됩니다. 브이로그 촬영에서 카메라와 등장하는 사람은 서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그래서 샷건 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음성을 담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장 마이크를 선택할 때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마이크에 별도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좋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만큼 출력이 더 커서 음성을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요. 무선 마이크는 카메라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멀어도 주변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음성만 기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영상에서 무선 마이크 활용이 많은데요. 무선 마이크는 주변 전파의 영향을 받아서 중간중간 소리가 끊어질 수 있고 거리가 멀어지면 음성의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모델을 찾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촬영한다면 조명을 이용하는 것도 영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실내 조명도 LED를 사용하고 태양빛을 닮은 정도를 의미하는 연색지수 혹은 CRI 값도 많이 높아져서 영상을 촬영할 때 화질에 영향을 적게 주는 편이지만 그래도 조명을 잘 활용하면 더 풍성한 브이로그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조명은 밝고 빛을 제어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최신 영상용 조명은 수만 가지 색상을 직접 제어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단지 흰색과 노란색 사이에서 색온도를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록색, 핑크색, 청록색 등 자연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색까지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조명을 브이로그 촬영에 활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명은 바로 스탠드입니다. 촬영을 할 때 평소 스탠드가 있던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보는 겁니다. 얼굴 앞쪽으로 가져와 보기도 하고 후측면으로 옮겨보기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곳에 배치하면서 본인의 얼굴을 더욱더 매력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죠?
또 스탠드를 몇 개 더 추가해서 하나만 사용했을 때 어두웠던 부분을 비춰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브이로그 촬영을 위한 액세서리로 카메라에 마치 플래시처럼 거치하는 작은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조명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셀피 영상에서 주변이 조금 어두울 때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모터 구동식 짐벌은 카메라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 장치는 내부에서 광학식 요소를 제어해서 영상을 안정화하지만 모터 구동식 짐벌은 카메라 밖에서 움직임을 안정화합니다. 짐벌을 사용하면 촬영하는 사람이 뛰거나 걷는 적극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상을 안정화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구도와 움직임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짐벌을 사용할 때는 처음 카메라를 장착할 때 무게중심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터 구동식 짐벌은 3개 축으로 작동합니다. 이 3개 축이 전원을 넣지 않아도 모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요. 무게중심이 맞지 않으면 짐벌이 불안정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전원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짐벌을 처음 사용할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소규모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에 역동성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케이지는 카메라를 덮는 금속 구조물입니다. 영상 분야의 성장과 함께 활용도가 높아진 장비인데요. 케이지는 카메라를 보호하는 역할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액세서리를 편리하게 부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케이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은 카메라의 각 기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니터가 열리고 닫히는 움직임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배터리를 넣고 빼는데 불편하지는 않은지, 상단과 측면 다이얼, 버튼을 누르는데 불편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지를 사용하면 마이크, 조명, 추가 배터리, 그리고 모니터를 장착하기에도 쉽습니다. 또는 이런 모든 액세서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후지필름 미러리스 브이로그 초급반 10강 촬영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장비 외에도 마이크 조명, 프리뷰 모니터 등 다양한 장비가 활용됩니다. 이런 장비를 하나 둘 더해가면서 촬영이 점점 편리해지는 걸 경험하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후지필름 미러리스 브이로그 초급반이었습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